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홀트럼프 시리즈님의 동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콜트군요. 자, 이번 이야기는 저번 시간 쉘리의 오리지널 스토리로부터 이어집니다. 저번에는 쉘리 시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콜트의 이야기인데요. 무려 보석 20,000개짜리 쉘리의 현상수배지를 발견한 콜트인데, 아야 이거 진짜 내가 잡으면 안되겠냐? 어? 이 20,000개면 얼마야? 메가 상자 그냥 오지게 뽑을 수 있을 텐데. That's gotta hurt. 좋았어. 이 구역 최강의 보안관 나 콜트님이 또 등장할 차례인가. 오케이 가보자고. 쉘리를 잡으러 가는 콜트인데요. 이번엔 콜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뭐죠? 콜트 아빠인가요? 아빠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구역에 있는 그 보안관 아저씨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이 콜트 잘 지내니? 아저씨 그 보안관 배지는 언제 봐도 멋지네요. 어떻게 하면 보안관이 될 수 있어요? 뭐야? 와! 저도 이제 오늘부터 보안관인가요? 그렇게 이제 보안관의 꿈을 결국엔 이룬 예 콜트의 모습이고요. 쉘리 발견입니다. 뭐요? 저 자식 맞지? 때마침 이런 곳에서 발견하다니. 뒤에 좀 조심스럽게 붙어가지고 가보자고.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콜트의 우상이었던 보안관 아저씨가 도박에 잔뜩 빠졌네요. 이것만 따면은 이제 보안관이 때려치울 수 있어. 인생 역전 가자! 저기 쫄리면 알지? 긴장감이 잔뜩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렇다면은 결정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 더 걸게. 이 전설의 배지 과제까지 건다. 자, 야 이걸 건다고? 자, 내 패다. 이거는 못 이기겠지. 나의 최강의 패라고. 하하하하! 넌 이제 망했어 이 자식아. 이건 이제 전부 내 거다. 그거야? 짜잔. 그럼 잘 먹고 갑니다. 고. 내가 조금 더 운이 좋았네. 잘 있으라고 보안관 나으리. 아이고 귀여운 또 꼬맹이 손님까지 있었네. 안녕. 자 이걸로 깎아나 사 먹으렴. 와 이거 가젯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요? 뭐야? 아직 온기가 느껴져. 이곳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구만. Time for trouble. 여기에 발자국 있었다고? 허허 여기 있구만. 보안관 콜트님 간다. 삐어 거기 있는 건 다 안다고 나와. 마이 갓. 또다시 과거로. 그렇게 그 쉘리 엄마로부터 가젯을 받은 콜트입니다. 와, 야,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왜 이렇게 이쁘냐? 이 뒤에 내놔. 이거면은 한 판 더 할 수 있겠어.
인생 역전 가보자고. 아이 아저씨 그거 내 거예요. 아 주세요. 시끄러 임마. 어떻게 복수해줄까? 이거 파는 게 아니라 이 가젯을 활용해서 내가 직접 그 도둑놈을 아주 참교육 시켜줘야겠어. 아저씨 나빠요. 당신은 보안관이 아니야. 어? 우리 엄마의 원수와 아는 사람이었어? Oh God. 어머? 기절해버린 샬리. 에이 뭐 그건 그거고 일단 내 할 일은 해야지. Sorry, noob. 미안하다고. 자, 어? 저거 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 아 저거 갖고 또 도박을 하러 갔구만. 결국에는 내가 말이야 오늘 엄청난 한 건을 했어. 어? Oh, hell no. 아 그거를 어? 너 혹시 그 아줌마의 딸 맞니? 이거 봐.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 우리 엄마 유품인데. 어? 어? 엄마! 아 야야야, 오 진정해 진정해. 어? 잘못 생각했어. 내가 그냥 풀어줄게. 어? 어? 엄마? 자, 너는 원래 주인이 갖고 있어야지. 울지 말라고. 엄마 엄마! 너무 멋있지 않노? 판타스티코. 아시 메 구스타. 아 이렇게 새로운 커플이 또 탄생하나요? 쇼다운. 자 이번 편 뉴비 vs 고인물. 뉴비가 초고소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샌디가 뉴비일 때 벌어지는 일. 아 아싸 파워 큐브 개꿀. 아나 초고수 레온 등장. 어이 야마 그 내 거야 내놔. 헤이 어. 아 이거 총을 못 다루는 거야. 잘 보고 가요. 이건 내 겁니다. 어 뿌리 삑삑삑삑삑삑삑 공부 다한다. 아야야야야야야. 어, 어, 야, 야, 이거 한 발짝만 더 갔으면은 바로 저승이었어. 팀밍 합시다. 팀밍. 팀밍의 춤. 팀밍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예. 좋았어. 우리는 하나야. 빠바빠빠밤. 오케이 팀밍으로 일단 하면 척살인가요? 그 와중에 뉴뉴비 샌디는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For the win. 예. 아 여기 먼저 자리 잡고 계셨군요. 실례했습니다. 가던 길 갈게요. 아! 아! Relax. 잠이 온다. 야야야야 너 너무 오래 늦었다. 이거 오! 오! 나 죽어! 잠깐 달려던 게 그냥 개꿀잠을 자고 말았어. 아 어떻게 피 얼마 안 남았다. 하하하 죽어라. 오케이 하나씩 나눠 먹자구. 영 나눠 먹긴 다 내 거야. 팀밍의 끝은 배신이들. 1등은 이 레온님이시다. 어 마이 갓. 아우 항마진까지. 딸. 어 뭐야 왜 이거 걸려냐. 일단 너도 그냥 죽어. 아이 덤벼 보든가. 와우 개꿀이. 잘 먹겠습니다.
아주 남매 둘이 그냥 쌍으로 날리구나. 어? 어머? 아 여기선 남매가 아닌가 본데요. 야. 어디 갔어? 아 냄새를 쫓아가 봅시다. 아! 안돼! 부르르 세상 정말 살기 힘든 곳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이고. 어머? 자네 힘이 든가 내 손을 잡. 어머 저렇게 착하신 분이 또. Never too old to be a bit bold. 뒤를 조심하라고. 선생님 뒤 보세요 뒤. 어여. 이곳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 있어. 어이 젊은이 한번 잘 지켜보라고. 넌 개벌 자네라도 살아. 생에 미련 없으니 잘 지내라고 찡긋. 어르신 당신의 인생 잊지 않겠습니다. 에이 참을 수 없다. 우리 할배 복수. 아야야야야. 유비의 반란. 와 아야 아이고 귀엽네 귀여워. 좋은 번은 승리한다? Nope. No. 그냥 힘센 놈이 승리하는 거야. 잘 가고. 와 일촉즉발의 1대1 상황. 과연 최고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파워큐브 한 개 대. 아야야 어떡해. 파워큐브 8개. 체력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 이거 그냥 버티기만 해도 레온이 이긴 상황이거든요. 여유 즐겨 아이고 으아! 아야 어떻게 나 죽겠다. 어 승리하다. 어 야 안돼. 최후의 승자 뉴비 세디. 아, 케일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